귀한 심호와 함께 네,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입니다. 오늘 피아니시모 라디오 9번째 시간입니다. 올해도 다 갔네요, 그쵸? 12월이 되고 또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예전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. 우리 초등학교 시절, 국민학교 시절이죠? 그때 최고 유행하던 곡은 동요였고 제일 자주 보던 프로는 누가누가 잘하나였습니다. 뭐 아빠의 얼굴 뭐 이런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 이제 중학교 딱 입학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. 난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. 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검정색 스타킹에 검정색 구두를 신고 학교에 등교하던 때가 기억납니다. 왜 그렇게 그 교복은 크게 맞췄는지 커다란 교복에 짧게 단발머리가 좀 어색해서 쭈삣쭈삣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게 오시죠. 그래서 생물 선생님과의 첫 수업을 오늘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. 제가 중학교 1학년 첫 시간 생물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첫 시간 들어오시자마자 칠판에다가 이 노래를 막 쓰셨어요. 쓰시고 해석도 해주시면서 저희에게 이 노래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.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따로 영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매일 동요만 부르던 저에게 처음 접하는 팝송이 되었습니다. 이 곡이요. 선생님께서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 되면 시집을 갈 거야. 그러면 남편들 친구들이 와서 집들이를 할 때 너희한테 노래를 시킬 거야. 그럴 때 이상한 노래 부르지 말고 이 노래를 불러. 그러시면서 이 노래 한 곡쯤은 외우고 있어야 된단다. 이러시면서 이 노래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. 네, 노래를 열심히 배워서 저는 한 번도 이 노래를 부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 노래를 외우고 있고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너무 나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. 아마 저희 반 모든 친구들도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중학교 1학년 그때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떠올려 봅니다.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, You Mean Everything to Me.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곡이죠? 여러분이 처음 접했던 팝송은 어느 곡입니까?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은요, You Mean Everything to Me.
제가 피아노 곡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12월 마감 잘 하시고요. 행복한 또 우리가 먼 훗날에 오늘이 귀하게 떠올릴 그 추억의 오늘이니까요. 오늘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는 오늘 12월 마지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피아니시모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